홍동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춥지만 제가 산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. 이곳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집이 한 채 있어 가지고, 예, 저는 여기 몇 번 와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시골 내려가셔 가지고 이렇게 집을 한번 지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. 예. 한 100만원도 안 드리고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, 예, 그런 생각을 하면서, 예,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이 집도, 예, 바로 이 집인데요, 산속에 있는 집입니다. 집은 완전히 폐가입니다. 예, 완전히 지금 현재로는 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은 아닙니다. 오랫동안 이제 방치되어 있는 집인데,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흙이라든가 돌을 가지고, 나무도 그렇고요, 주위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뭐 천연 재료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진 한 5~6평 될란지 모르겠습니다. 아주 작은 집입니다. 예, 이렇게 지으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경제적인 부담도 좀 덜하고, 예, 또 큰 집이, 저는 무슨 그 집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일을 할 계획이 아니라면은 시골에는 이렇게 자연 환경이 참 좋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 작은 집이라도, 예, 얼마든지 손수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집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예, 흙과 돌과 나무,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재료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. 예,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에 있는 나홀로 집이고요. 이 집은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예, 제가 이제 제일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이렇게도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, 시골 가가지고, 예, 돈을 들여서 집을 짓는다기보다도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흙, 돌 이런 것을 활용하면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충분히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이런 형식으로 집을 짓는다면은 그 100만원도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솔직히 또 이런 집이 또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앞으로 트렌드가 좀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예, 이렇게 큰 집을 욕심내지 않고 또 좋은 재료,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재료를 욕심내지 않는다면은 이런 돌과 흙을 가지고 그 아담하게 이렇게 작은 집을 짓는다면은, 예, 100만원도, 예, 남지 싶습니다. 집을 짓고, 예, 곳곳에 이렇게 뭐 창문도 이렇게 나 있고요. 예, 충분히 쓸모 있는 집이다. 예,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. 예, 흙과 돌로서 그냥 개인이 이렇게 지은 집 같습니다. 아주 튼튼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운치가 있는 그런 집 같아요. 예, 그 밖에서 본 외형이 이렇고요. 예, 산속에 있는 집입니다. 산속에. 예, 친환경적인 그런 집이죠. 이런 집이 이제 주거용 뭐 이런 용도로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예, 이런 집도 있다. 그런 저기 그 개념으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. 예, 거의 뭐 오두막집, 예, 한 서너 평 되는 그런 오두막집입니다.
자연인, 나는 자연인이다. 이런 데를 이제 꿈꾸시는 분들은, 예, 이런 집도 괜찮지 싶습니다. 이, 크지 않고, 산 속에 나 홀로 집인데, 저처럼 이렇게 시골집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런 집입니다. 그 여러분들 감상 한번 해보시라고. 또 시골 가셔가지고 그 이런 집을 보시고 좀 아이디어를 내셔서 큰 집 짓지 마시고, 이런 조그만한 집을 한번 지어가지고 생활해 보시는 것도. 지붕은 지금 일부 한 반 정도는 그 완전 완파가 됐습니다. 완파가 반 정도는 이렇게 지붕이 남아 있고요. 예, 이 판매하는 집은 아니고요.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올라왔고 여러분들에게 구경시켜 드리고 싶어서, 예, 카메라에 담아 봅니다. 주위에 그 민가라든가 이 집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집을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예, 뭐 집은 돌하고 흙으로 이제 선호를 이렇게 쌓아서 만든 집인데, 예, 그냥 이 산 언덕에 있는 그런 건데 토목도 따로 아닌 것 같습니다. 예, 뭐 이렇게 집을 지으면은 뭐 한 돈 100만원 정도도 안 될 것 같거든요. 주위에 있는 재료를 활용한다면은 뭐 100만원까지도 뭐 되겠습니까? 예, 이 내부로 한번 제가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하도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이 내부로 들어가는 것도 힘듭니다. 예, 이런 덤벌이라든가 가시 같은 게 많아 가지고, 예, 아, 이런 이제 그 흙벽인데요. 흙벽인데 밑에는 보니까 세면으로 이렇게 미장을 조금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다 떨어지고 그냥 흙벽만 이렇게 벽체만 이렇게 남아 있고요. 예, 벽체 중간중간에 이렇게 창문을 내가지고, 예,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창문이고, 예, 자연 환경은 참 좋습니다. 이 폐가가 된 집 내부에서 바라본 하늘입니다. 예, 이런 좋은 자연 환경 안에 이런 흙으로 된 멋있는 집이 이렇게 폐가가 되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.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네요. 예, 어떤 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 재탄생되면은 이 자연 상태의 그 자연미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뭐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. 예, 예, 집 그 문을 본 그 본 문을 통해서 바라본 이 바깥의 모습이고요. 예, 이 바깥에 미장을 이제 그 시멘트로 이렇게 미장을 했지만 속에는 전부 다 흙과 돌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, 위에는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, 나무는 이제 다 썩어 버렸고요. 벽체는 아직도 튼튼합니다. 예, 대들보 뭐 석가래 이런 거는 썩어 가지고 지붕이 내려앉은 모습이지만은 벽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예, 뭐 완전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다시 이렇게 수리할 정도는, 그리고 이거는 크지 않기 때문에 수리 만약에 해가지고 사용한다면은
수리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진 않습니다. 본인이 직접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습니다. 예. 주위에 이제 흙하고 돌 이런 거는 뭐 시골에 많이 있으니까, 지금 이 건물을 그 지을 당시에는 흙하고 돌, 주위에서 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만 했네요. 보니까 나무도 그렇고. 이 쓰레떼 같은 거는 어차피 또 철거를, 예, 수리를 한다면 철거를 하고, 다시 그, 이렇게 나무 같은 거를 더 구해가지고 보강을 하고, 예, 친환경적인 그런, 지붕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하면은, 아, 이 파란 하늘을 뭐 365일 감상할 수가 있고, 주위에 온통 산으로 되어 있으니까, 좋은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바닥도 보니까, 컵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작은 창문을 통해서 바라본 이들의 모습입니다. 관리만 하면 좋은 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여기에다가 이제 난방 뭐 그 아궁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나 넣으면은 그 운치 있는 그런 집이 되리라고 봅니다. 예, 여러분들도 시골 가시면 큰 집 짓지 마시고 주위에서 나는 이런 돌과 흙과 이런 나무를 가지고 정말 이런 조그마한 집을 한번 지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예, 돈 한 100만원도 안 드리고 충분히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예.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